레깅레이즈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손을 밑으로 엉덩이에다 끼고 하시는 분들 많죠. 네. 예. 해박적으로 좋은가? 그래서 왜, 왜 안 좋은지 얘기해봐.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지, 또. 거기 누가 한 명 앉아요. 움직이지 못하게. 편하게 앉아. 자, 이거 팔, 그냥 편하게 잡아, 편하게. 여기 팔에 힘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래요? 더 내려와요. 더. 네, 그건 붙들고 있고. 팔에 힘 주지 말고. 자, 그러면 밟히고. 복부가 여기죠? 네? 네. 여기 음경 부분에 치골이라고 하는 뼈가 있죠? 네. 치골 들어봤지, 치골? 네. 그럼 여기 있는 뼈는? 이거 골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이거 미친. 골반, 이건 장골이야. 알았어? 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바닥에 주저앉으면 엉덩이 뼈 두 개가 이렇게 닿겠죠? 그래서 좌골. 익시케움, 푸비스, 그 다음에 일리움. 그러니까 좌골, 치골, 장골, 이 세 개의 뼈를 합쳐서 뭐? 골반, 펠비스. 알겠습니까? 네. 그러면 치골 결합이라고 하는 여기 양쪽 끝에 이렇게 붙는 뼈 있잖아요. 치골 결합에서 복부 직근이 기시를 내요. 일반적인 근육들은 대부분 위에서 기시해서 아래로 내려오거든? 대퇴부도 위에서 기시해서 아래로 내려오잖아. 맞지? 이두 여기서 내려오고 이두 삼두는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다 위에서 기시해서 아래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복부는 밑에서 기시해서 위로 간다니까? 알았지? 네. 그럼 이제 푸비스라고 하는 요 부위에서 어디로 쭉 타고 가만히 있어. 왜 움직여? 쭉 타고 올라가가지고 여기 갈비뼈가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니? 12개. 갈비뼈가 왜 12개야? 뒤에 흉추가 12개라서 그래. 근데 얘는 11개다. 아담한테 하나 이브한테 하나 줬잖아요. 응? 여기는 12개인데 여기 11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뻥이고 이렇게 해서 12개가 있고 이쪽에도 12개가 있어요. 그러면 3번, 4번, 5번에 늑연골이라는데 이 복부 직근이 이렇게 올라가서 거의 여기 와서 붙어요. 가슴 근육을 쫙 벗기면 심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복근이 나온다고. 몰랐지? 네. 네. 근데 팔을 레그레이즈를 할 때 밑으로 손 내려보세요. 손 이렇게 내리면 립케이지가 밑으로 내려오죠. 복부 스트레칭이 안 일어나지. 근데 이렇게 올리면 립케이지가 따라 올라가죠. 얘가 어떻게 돼? 쭉 달려 올라가지. 그러니까 레그레이즈 할 때 손을 머리 위로 올려야 돼? 내려야 돼? 올려야 돼. 올리고 해라. 네. 그 왜 올려야 돼요? 그러면 또 설명해야 돼? 네. 아시겠죠? 복부의 기시는 어디? 치골. 정지는 가슴 갈비뼈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갈비뼈. 이 갈비뼈 거상이 돼야 복벽이 어떻게? 스트레칭이 된단 말이야. 그럼 이 상태에서 다리 들고 들어요. 들어서 스탑. 그러면 지금 여기서 약간 무릎을 구부려주면 아까 왜 크런치 자세, 요 크런치 자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것만 이렇게 들어준 거야. 그러면 허리가 플랫으로 딱 바닥에 닿죠? 바닥에 닿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복부에 힘주고. 힘을 줘, 배를 집어넣지 말고. 힘. 그래. 요 힘을 줬으니까 요걸로 요만큼 땡겨. 아니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무릎을 이쪽, 이게 약간 요게 요로 가게. 그렇지. 땡겨봐요. 더. 스탑. 힘 들어, 안 들어? 진짜로? 네. 그 다음에 그대로 멀리 저기까지. 그 다음에 또 올리세요. 그렇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또, 하세요. 아, 잘하네, 이제. 자, 고! 하나, 둘, 셋! 따다당! 둘, 셋! 따다당! 둘, 셋! 따. 왜 점점 빨라지냐? 셋! 하나, 둘, 셋! 올리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내리는 것처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팔에 힘 빼고. 호흡은? 호흡을 계속 후후후 하고 뱉어. 짧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참지 말고. 그러면 허리 아쳐요.
다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여기 오죠? 네, 배 느낌 오냐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손 놓고, 그 다음에 크런치 다시 한 번. 컴파운드로. 이게 벌어지는 것보다 약간만 이런 쪽. 그 다음에 고개 당기고, 이게 준비됐지? 여기서 눌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열 개만.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걸 좀 잔인하게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 원판 2.5kg 짜리 줘봐. 자, 이걸 이제 쥐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봐. 여기다 이렇게 대요. 여기 담아 안 돼. 아, 예. 응. 이거 해봐. 그거 안 닿을 때 올라가라고. 더 잔인하게, 더 잔인하려고 깊이 넣으면 돼. 못 따게 하는 거야, 못 따게. 닿으면 안 돼. 거기 딥이 누워버리면 안 돼요. 빨리 해요, 이제. 지각결석 안 하고 잘 나올 거죠? 왜 말이 없어? 지각결석 안 하고 잘 나올 거냐고. 아니, 뭐 계속 하든가 그럼. 오케이, 됐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그, 누가 그 유튜브에 그, 뭐라고 할까? 제가 요걸 스트레칭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는 과정에서 의외의 부상을 예방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 의외의 부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옆으로 굴러가지고 땅바닥 짚고 일어나세요. 복근 운동 끝나면. 예, 이렇게 해서 땅바닥 짚고 일어나라고. 예. 일어나시면 돼.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의 실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딱 좋아요. 셋. 넷. 열, 다섯. 우와. 넷,
둘, 셋, 넷,
나는 후반으로 가면은 더 기분이 좋아지거든. 막 운동하니까 막 그 뭐라고 할까 막 엔돌핀이 막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이제 후반에 가면 사실 지치면 안 되는 거야. 일반적인 경우에는 운동 후반에 가면 이렇게 지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자기가 계획한 운동 프로그램 수행 과정에서 초반부터 중반 그 다음에 후반 이런 체력 안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못할 경우에는 이제 훈련 마지막에 가서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자기가 자극주고자 하는 해당 부위에 제대로 자극을 전달하지 못하면 의미 없는 운동이 되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체력 안배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루틴 수행할 때 좀 더 이제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게 이런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지막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 91, 92, 93, 74, 75, 76, 77, 78, 89, 90,